쪽지 보내는 타이밍이야? 딱 그 타이밍이. 어. 정상 형욱이 말고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네. 야, 방장 허락해 줘. 안녕하세요. 톡톡을 생각하고 숫자 아... 대표에서. 네. 아, 여자를 초대하라고 비웃으나. 여자는 왜 그걸 하는데? 근데 아. 근데 방장아, 네가 허락하면은 난 한 새끼 대놓고 두드려 팰 수 있어. 해봐. 누구? 원하는 새, 마음에 안 드는 새끼 골라줘. 내가 두드려 팰게. 형 패, 형. 어? 근데 방장이 아니잖아. 넌 시새끼야. 아, 그 노래하는 코트님. 네네. 어, 노래하는 코트다. 네, 뭐라고요? 싸워주세요. 아, 노래해주세요. 이 방이 무슨 투견방이에요? 네. 형, 형욱이 좀 패주세요. 형욱이랑 좀 팬이라고. 아, 이 방이 형욱이가 십새끼야? 님들아. 네네네. 여기 좀 아주 인류애가 상실되는 방이네. 덤비지 마. 덤비면 병신데. 왜 자꾸 이게 저 서로 이렇게 저 물어뜯고 분열하고 싸우려고 합니다. 그래, 형욱이는 싸울 새끼가 아니고 닥쳐이 개새끼야. 어? 병신 같은 새끼야. 자꾸 목소리 높이고 지랄이야. 이 새끼 뭐야? 조금 새끼가. 야래 야래다. 야, 근데 방장아, 이거 아, 그 씨발 이 개새끼 마이크 낮추라고 이 병신아. 국제 회계사야. 잠깐만, 말이 존나 많네, 코트. 이 새끼는 안 패고 그냥 형욱이 패. 아니, 이 새끼 찐이라니까 노래하는 코트. 아 진짜요? 찐이야 찐. 네네 찐 맞습니다. 찐이 찐이 뭐해 대이 새끼인데. 아니 지금 찐이라니까? 어 그거 사실적시 명예훼손 지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아, 네. 네네네. 아, 네네. 아, 네네. 아주 그 방에 좀 남자들의 땀 냄새가 아주 물씬 풍기는 아니, 그런 방이네요. 예. 네 불알이 지금 20대거든요. 저 결혼 다들 조금 나거든요. 그 테스토스테론에 아주 공격적인 성향을 조금 낮추시고 좀 그래도 주말이고 한데 서로 간에 좀 건설적인 대화 좀 합시다. 그래. 아, 노래나 해봐. 예. 류카이. 예. 노래나 해봐. 나나님, 아, 제가 방금도 그 싸우고 싶지 않다고 말씀드렸는데 자꾸 그 시비 거시는 것 같아요. 맞아. 아, 노래 해봐. 나나님 아. 한번 해보세요, 노래를. 아. 나나님. 공부해라. 노래는 코인 노래방 가세. 섹스. 나나님. 아, 이건 좀 재밌겠다. 예, 섹스해라는 좀. 예, 좀 가르침이 좀 어긋나는 이야기였습니다. 오케이, 오케이. 예, 양희연 선생님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데. 양희연 선생님의 노래를 저렇게 천박하게 부르면 안 되죠. 아, 근데 발음이 좀 찰지네요. 한 번 더 좀 안 할까요? 한 번 더? 섹스 해본 적이 없죠? 아이 또 그렇게 이어가지 마시고 네. 역시나 남자들 방이네요. 예. 네 남자들도 없습니다. 예, 섹스라고 하면 그냥 바로 자지러지는 남자들. 네 단순하네요. 예. 여자가 아. 없어. 아니 나나님 네? 니가 노래도 못하고 할 줄 아는 게 뭐예요? 섹스 아, 죽겠다. 나가. 경수 새끼. 디컨터 뭐야? 디컨터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 보통이 아닌가 좀. 아. 이게 원래는 이렇게 남자분들이 많이 포진해 있는 방에는 이제 여성분이 들어왔을 때 보통 그래 반겨주는 분위기가 형성이 돼야 되는데 디컨터님이 들어오면은 바로 남자들이 탄식을 한다는 거죠. 네. 저 좀 반겨주세요. 조까 이 새끼야. 디컨터님. 네. 그 약에 약물에 의존해가지고 이렇게 돌아다니는 거 보기 좋지 않다고요. 저 약물 안 먹었어요. 오늘따라 왜 그래요 그러면은? 왜요? 아니 전에 내가 그 들리는 소문으로는 수면제 같은 거 복용하시고 일부러 앉아가지고 그 좀 전문 용어라 그러죠? 휠이 온다? 그 휠을 휠에 의존해서 토크온 돌아다니시고. 에이. 예, 뭔가 굉장히 도프한 상태로 이렇게 토크온 하시는 걸로 좀 제가 얘기를 좀 들었습니다. 디커터님, 저도 욕망의 먹방 한번 보여주시면 안 될까요? 아니, 미친년 아니에요. 왜 그러세요? 아, 졸피뎀이 그건가 봐. 어, 오늘따라 좀 심하네. 나가라. 귀여운 척하고 싶어, 재수. 짜증나. 예. 아, 계속 들어와, 미친 새끼들. 디커터님. 야, 방 잠궈. 아, 잠글게요. 토크온 끄세요. 왜요? 못생겼잖아요. 아니 이게 좀 뭔가 이렇게 좀 도포한 상태로 돌아다니시는 게 약간 필라델피아 같은데 보이는 그 마약 중독자 새끼들 있잖아요. 네. 늘어진 새끼들. 그거 보는 것 같아갖고 좀 보기 좋지가 않고 인상 찌푸려져요. 좀 온전한 정신으로 토크온을 하시지 왜 자꾸 이렇게
하루 종일 하십니까? 나 걱정해 주는 거야? 네네, 걱정스럽네요. 필라델피아 애들 착해. 크림치즈도 잘 만들고. 꽃도 안 해줘. 뭔 지랄이야 저건. 와, 내가 하나 줄게. 와, 아이. 어, 안 돼. 나 좀 불쌍하다. 그런 거 나는 약간 그 영화 김시표류기에 나온 그 려원님이 연기하는 그 히키코모리 있잖아요. 그게 딱 디컨턴인 것 같아요. 근데 배우는 려원님이 아니라 배우는 이제 그 말씀 잘 하셔야 돼요. 말씀 못 드리겠네. 우는 거? 아니 디컨터님. 응. 나 진짜 너가 좀 걱정스럽다. 왜 이러고 사니? 왜? 잔소리를 해주는 사람이 없으니 너가 이렇게 무지몽매한 상태로 이렇게 계속 내 쌍에서 상주하고 있는데. 디컨터야. 지금 내 상태가 무지몽매해 보여? 어. 편하게 무지몽매해요. 안 그래. 안 그래. 디컨터님. 예? 인터넷이 끊기면은 생명줄도 끊기나요? 끊기면 끊기는 거지. 그 인터넷을 한번 끊어볼 생각 없어요? 인터넷을 끊기 전에 너의 대동맥을 절단해 주고 싶은데. 와, 뭐라는 거 봐. 인터넷을 신기하다. 끊는다는 게 그 정도로 공격적인 성향을 표출한다는 거는 예전에 그 MBC 뉴스데스크에서 PC방에서 두꺼비 집 내렸을 때랑 똑같거든요. 그거 존나 웃겨. 그때 어떻게 했죠? 엄청 공격적인 성향을 보였죠. 컴퓨터의 전원을 차단해보았습니다. 아 씨발 뭐야 이거. 그런 거는 봤거든요 어, 지금. 어떤 새끼야. 야 많이 취한 거 같은데. 나 이 집새끼야. 아 술 한잔 했네 저 새끼. 야 술이 아니라 약 취한 거 같은데. 어떤 새끼야. 아 좀 불쌍하다 이제. 아 근데 이렇게 좀 뭔가 좀 약에 의존해가지고 저 지랄하고 다니는 게 좀 너무 역겹네. 아 약에 의존 안 했어. 왜 나 그렇게 몰아가. 그러면 제정신 상태로 하세요. 정신을 차리시고 일부러 정신 차렸어. 나는 네가 티내고 다닌다고 생각해. 그래서 난 네가 싫은 거야. 가엽고 딱한 자로다. 가엽고 딱한 자로다. 지랄하는 지 주제 파악은 못하고 난 네? 나한테만 지랄. 어, 말 더듬는 것 봐. 주제 파악이야? 아휴 이은 너 같은 애들은 남의 입장을 닥쳐. 그렇게 뭐. 생각할 처지가 된다고 생각하니? 그럼 너는 남의 그런 처지가 같애? 된다고 생각하니? 일배충아? 진짜 어이가 없다. 와 저 사람 일배충이었어요? 예. 아 일배 하나요 저거? 닉네임 이력 보면 아주 더러워요. 일배 일배 안 하는데요? 사회악이었네요. 일배 했잖아 근데. 저 뚱보는 맨날 나 일배충으로 몰아가네. 호래잠쥐 같은 게. 에? 호래잠쥐? 호래잠쥐라는... 호래잠쥐 뭐예요? 예, 역시 디커터님 헌터답게 잠쥐들을 언급하시네요. 저 호잠레지를 잘못 말씀하시고 호잠레지는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그 우크라이나의 어떤 그 SF 소설에 나오는 주인공 도명이에요. 호잠과 레지인데. 호잠레지 병신새끼 예예예 예. 병신새끼 호잠레지 개소리 아 진짜 왜 살까? 아 그냥 디컨터님 보내드리는 게 맞지 않을까요? 저 병신 새끼 진짜 너무 꼴보기 싫다. 보낼까요? 약에 취해가지고 약에 의존해가지고 사람들한테 이렇게 앙탈부리고 이러는 게. 야 씨발 나 의존 안 했어. 약이 깨 있을 때는 토크온 내에서 돌아다니면서 게임도 하고 이거저거 하면서 그렇게 이제 시간 보내는데 아니 디컨터님에게 주어진 시간이 너무 무한한 시간 같아요 뭔가. 잠을 안 자서 그런 건가? 호투아 아 디컨터님 좀 주무세요. 너넨 좀 빠져봐라. 닥쳐있느라 이 10년이 네 아니 근데 발음이 시발 그러니까. 아니 왜 저렇게 졸피뎀 쳐먹고 왜 저런지 이해가 안 가네. 그러니까요. 아니 관심이 필요하고 네가 세상 밖으로 나가고 싶으면 네가 노력을 해야지. 왜 방구석에서 약에 의존해가지고 또 토크온에서 이러고 다니냐는 얘기야. 노력을 시대로가 어 내가 너에게 그 갖는 감정이 예전에는 그래도 좀 뭔가 연민의 감정도 있었는데 지금은 그냥 좀 혐오스러워.
채팅으로도 쿠투아 이즈라 쿠르투아도 아니고 씨브레. 일부러 저지랄하는 게 나 너무 역겹다니까. 쿠투아. 근데 또 저 친구를 딱하게 보는 사람들이 되게 많아요 제 방송에. 오빠 뭘 잘해? 돈 많이 벌었잖아요 그걸로. 아니 뭘 많이 벌어요. 지금 저 보뚱이가 저에게 벌어준 돈이 뭐 얼마라고. 그래도 100만 원 이상 벌었잖아요. 아니 랄프 씨. 보뚱이 나온 영상들 조회수 그 수익표 좀 저한테 말씀해 주세요. 예? 예, 한 3천만 원 됩니다. 오토아. 아, 랄프야. 오토아. 크루투아 아니라고요. 크루투아. 오토아. 크루투아는 제 벨기에 있다니까요. 그거는 관심 없고 코투아. 아. 저희는 뭐 어금니가 하나 빠졌나요? 아, 또 약 처먹고 저지랑 너무 역겹네. 아니 오늘 빅컨트 하다가 앞니 빠지셨어요? 아니 내가 안 먹었다니까. 코트에 롤하자 롤. 오늘 뭐 강습도 강했나. 어때? 아 근데 자기만의 세상이 있는 것 같아 보면. 아 롤도 못하면서 왜 그러세요. 코트야 나랑 롤하자. 코트야. 코트야 또 코트 누구야? 아 그냥 저기 저 보통아 꺼져라. 오늘은 너랑 이제 얘기하고 있지 않다 그냥. 아 모르겠다. 너 보니까 좀 스트레스 받는다. 역겹다 너. 꺼져. 아 본인을 되돌아볼 아니 내가 봤던 되게... 모든 토큰 빌런들 중에서도 전 사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안 보이면은 그게 희소식이라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뭐 이제 현타가 오고 뭔가 좀 그런 빌드업이 돼서 시원하다. 약간 직무 채널 같은데 나온 진짜 병신 같은 무슨 월세빵 월세빵 막 진짜 23만원짜리 월세빵 이런 데 사나? 아 어떻게 저렇게 변기 소리가 저렇게 크게 들리지? 네, 본인도 약간 그 변기를 막히시게 만들었잖아요. 그래 지금 재미없습니다. 장장이시긴 한데 네네네. 예. 아 그래가지고 나는 사실 이제 그 여러 저는 토큰 오래 했는데요 많은 사람들 만났습니다. 옛날부터 해가지고. 근데 그런 여러 가지 빌런들이 또 있었는데 제 방송을 또 빛내주었던 하나의 어떤 그 패널들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들에게 감사하고 있어요. 물론 그중에 그렇죠? 최고는 당연히 전기였고요. 근데 아... 네. 닉네임 바꾼 것 봐. 딕사탕으로. 야라이 예. 미친. 아무튼 근데 그... 많은 사람들 봤는데 감사해라. 아 왜 이렇게 말을 끊으세요. 미안해. 예. 근데 봤던 사람들 중에서 좀 제일 좀 걱정스러운 사람이라고 해야 되나? 나 이거 한 번도 걱정을 해본 적이 없어요. 근데 저 사람은 좀 너무 그 뭐라 해야 되지? 예, 삶을 허비하는 걸 떠나서 물론 제 인생 지가 조지는 거 뭐 상관없지만 이게 약물까지 의존해가면서 저렇게 한다는 게 좀 안타까워서. 약물 의존 안 했어. 왜 자꾸? 아 그럼 칠곱대. 아 그럼 칠곱대 빌런이 한 말은 뭔데? 내가 들었어. 칠곱대 빌런이 뭐라 했는데? 너 뭐 약 먹는다며. 안 먹어. 안 먹는다니까. 그거 왜 나 약점으로 사용해? 갑자기 또 이렇게 그러니까 연민 유발하시네. 갑자기 또 이렇게 분위기를 저분 무슨 약 드세요? 안 먹었다 했는데 왜 자꾸 먹었냐고 뭐라 그래? 그럼 날 먹어. 진짜 미친 새끼네. 아 이응리님 네? 아 지금 분위기 안 보이세요? 울컥했잖아요. 아니 저기 딕컨터님 사탕 보뚱님 지금 지린 것 같은데? 아 저 우는 것 같은데? 보뚱님 진짜 울어 울어요? 억울하니까 네 저거 울면 네가 뭐 어쩔 건데 그러니까 미친년아 왜 억울한데요? 안 먹었다고 하는데 자꾸 먹었다 하잖아. 그러면은 7급대 빌런이 했던 얘기는 뭔데요? 그 새끼는 맨날 헛소리 하잖아. 내가 어떻게 알아요? 7급대 빌런이 그렇게 얘기를 해줬는데 뭐라고 얘기했는 건데. 그리고 내가 이 사람들 앞에서 너를 개망신 주는 이유가 뭐겠어? 너 빨리 들어가 자라고 하는 거죠. 에? 보뚱님 아 역시 그 말의 주제 파악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아 여러분들께서 이 방에서 지금 저 보뚱이 저 친구가 정상적으로 보입니까? 아니 난 아니요. 인셉이었어요. 다른 날에 비해서 좀 많이 이상한데? 아니 발음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그러고. 아니 그러면은 몸 무슨 상태예요? 혼수. 약간 혼수. 멀쩡한 상태야.
폰을 바로 먹었어요. 폰을 먹었다 그래. 어느라잖아 오늘. 보인다. 그러니까 나는 그래서 이게 나는 이제 그 제가 정보를 전달해서 들은 거지 그냥 아무 뭐 근거 없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야, 아무리 봐도 약간 이사라는 느낌 같아요. 아 멀쩡하냐고 지금. 아유 불쌍하다 좀. 야 멀쩡한 상태면은 여기 있으면 안 되지. 이 얼굴이 더 불쌍하겠다. 아 갑자기 너무 또 정상적인 척 하니까 너무 역겨운데. 그러니까. 인고기 그 시대로게. 아니 지금 노든램지 어디 갔어요? 어? 노뿔소 노든램지 어디 갔냐고요? 노뿔소요? 노뿔소는 한철이야 재미없어 이제. 노뿔소요? 재미가 없다고요? 어 본인은 그걸 재미로 사용했지 않습니까? 일배충년아 아니 일배충은 아니고 재미있게 사용은 했는데 그러니까요 일배 코스프레를 하신 거잖아요. 코스프레를 내가 뭐 한다고 하니? 나한테 무슨 이득이 있는데? 그럼 왜 하신 거예요? 이용하셨다면서요? 그게 네, 방금이에요. 내가 아이 코스프레예요. 네가 멍청한 거야. 그거 했으면 뭐 달라져? 했으면 됐죠. 그죠? 예, 달라지죠. 일배신 거잖아요. 지들은 더러운 닉네임 온갖 거 다 하면서 나한테만 난리야. 아, 씨발 짜치네 진짜. 아 지금까지 존나 괴물 같은 모습 존나게 보여줬습니다. 이제 와가지고 갑자기 정상인 척 한다고? 정상인 척 하는 게 고등아, 아니라 나 진짜 다 떠나서 이 말만 할게. 그 너에게 그동안 썼던 어떤 그런 그 신경 자체가 너한테 향했던 게 연민이었다면 지금은 네가 좀 혐오스러워. 네가 언제는 뭐 하루하루 안 바뀌는 날이 있었노. 뭐? 너 지금 뭐라는 거야 미친 새끼? 네가 언제는 연민이었다가 언제는 뭐 어쨌다가 뭐 어쨌다가 다 네 수 틀리는 대로 다 변하는 건데 오늘은 너가 너무 혐오스러워. 어제가 만약에 봄이었으면 오늘은 여름 되고 가을 되는 거 아냐? 그 너의 변덕에 내가 맞춰줘야 돼? 네. 내일 인사하는데 이만 먼저 들어갑니다. 아 500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뭐야? 와 들어요 씨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 씨발. 아 진짜 보통씨. 보통은 나한테 500개 가는 거 없잖아 씨발년아. 아니 왜? 아니 보통씨 난 이해가 안 가요. 너 보통씨 아직까지도 스포츠 머리 한 상태에서. 아 이제 저기 왜 그러시는 거예요? 뭐 내가 하는 것만 내가 하는 것만 씨발. 아 시끄러워 이 닥쳐 미친년아. 새끼 단비 성우였네. 소리는 지르지 말아주세요. 그래 목 좀 찢어버리거는. 그러니까 시원하게 코트님이랑 합방하면 해 미친년아. 아니 근데 저 새끼 절대 안 나온다니까요. 합방을 하는 거는 그것은 나의 자유 의지다. 너가 이래라 전에 자유 의지지만 네 의지대로 네 의지는 당장 나와서 합방도 하고 싶고 실제로 같이 밥도 먹고 하고 싶겠지 하지만 네 모습을 보여주는 게 너무나도 그게 무섭잖아. 그래서 너는 사실 너 지금 네 방이라는 감옥에 갇혀 살잖아. 너만의 그 세상, 너만의 그 방공호에 살아서 아침부터 저녁이고 뭐 아침이고 저녁이고 새벽이고 할 거 없이 계속 인터넷에 빠져가지고 지금 이러고 있잖아. 뭔 소리야? 이게 무슨 자유의지야? 네가 네 스스로를 뭔 소리야? 자유의지를 줄여서 억압했으면서 여기 다시. 방에 있는 사람들. 이 사람들 잠깐 아주 이 토크하는 시간들은 인생에 있어서 아주 조각 같은 시간이야. 조각도 안 돼. 아주 그냥 그뭐 얼마 되지도 않은 먼지 같은 시간들이야 이 사람들한테 있어서는. 왜냐 여기 있는 이 사람들은 나중에 정신 차리고 어쨌건 현타가 와갖고 현실 게이트를 탈 사람들이야. 맞아 맞아. 어? 근데 너랑은 다르다니까. 너는 지금 본지가 몇 년째야. 현실 게이트가 내가 그러니까 너한테 지금 이런 얘기를 하는 거고. 내가 수많은 빌런들을 만났지만 네가 제일 심각해. 얼마나 걱정해 주시는 거야. 걱정하는 게 아니라 까는 거지. 까는 게 아니라니까. 너의 그 저기 반사회적인 그 면모 그리고 아주 그 저 어? 방어적인 기질이 나오는 거지. 야 이 뚱보야. 너가 아무리 내 이미지를 깎으려고 발악질을 해도 네 이미지를 깎았대. 네 이미지가 어? 뭐였는데? 안 통해. 안 통하다고. 그래 이미지에 대해서 설명해봐 미친년아. 안 통하고도
아 근데 진짜 같은데. 아니 근데 애교는 좀 빼줘. 혓바닥까지 잘라버리고. 우리 자기 귀엽네. 우리 자기 귀엽네라고 하신 분. 아 이제 좀 저기 그 저기 보통님이 보통님 좀 데려가면 안 되나요? 예리 와. 데려가세요 제발. 예리 예리 쇼가 나이나. 이리 와. 잠깐 뒤필 건데 코트와 로라자 롤. 아, 그러니까 코트님이 이야기를 해도 원점으로 계속 돌아가네. 그러니까 저 왜 하다가 하는 그러니까 보통이만의 저런 대화 패턴이 사람을 지치게 만들고 아니, 그런 네, 거죠. 보통 씨 몇 살이에요? 나이도 얘기 안 해 이제 미친 새끼라서. 아, 그런 거 물어보면 안 돼요 저 새끼네. 아 네. 그렇죠. 이래서 한국녀는 안 돼. 아이 무슨 소리야. 한국 여자들 훨씬 낫지. 뭐 당신 외국만 만나세요? 어 만나고 있어. 저분 어, 어머니가 한국 여자 샀다. 저분 콩고 씨발. 콩고 흑인 여성분 만난답니다. 예. 어 저택이 크시겠네. 아니 무슨 소리세요. 아니 근데 어쨌건 다시 본론으로 돌아가자면은 보통이 문제가 뭐냐면 스스로를 고립 스스로를 고립시켜서 남의 말도 듣지 않고 그냥 이렇게 인터넷 세상에서 진짜 살아가는 히키코모리 중에 아주 찐 리얼 오리지널. 그런 아니, 히키코모리예요. 아니 코트는 롤하자니까 롤. 응 합방하자 그러면은. 롤하자고. 응 합방하자. 합방 말고 지금 롤 할 수 있다. 합방하자 게스트 방송하자. 롤하자 롤. 게스트 방장 게스트 방송하자. 아 징징대지 말아주세요. 합방이 싫으면 합. 지금 무슨 합방이노 롤부터 해보자. 그렇죠. 아 롤아 뭐 어쩔 건데 씨발년아. 그니까 정신 병이가 변할 거야. 뭉치만 년이 나랑 갑자기 존목질하잖아. 방송 들어. 얼른 이거나 처먹어라. 맛있다. 제가 봤을 땐 보뚜기님은 야레야레님이랑 만나야 될 것 같네요. 어 안 돼. 안 돼. 아니 갑자기 싫어하신 이유가 뭐예요? 오늘 트름에서 청국장 냄새가 좀 나. 아. 보통님 어? 결론은 뭐냐면 네가 와, 직접 와서 합방하지 않는 이상 너는 그냥 토큰 괴물일 뿐이야. 놀아자 봤죠? 그러니까 이야기가 저 패턴 아, 제발 저 아니, 그러니까 패턴 지겨. 코트님이 진지하게 얘기를 해주는데 진지하게 얘기했었는데 그런 얘기하더라고. 갑자기 자기 살 빼야 된다고 살 빼면 나갈 수 있을 것 같다고. 코트와 칼바람 맞아 칼바람. 살이 안 빠진대요. 자기 뱃속에 똥보균이 있어가지고 매일같이 처먹는 양이랑 이런 것들이 있어가지고 도저히 못한대요. 157cm에 67kg 근데 거기서 계속 안 빠지나봐요. 여자애들 살 못 빼. 힘들어요. 이게 똥보균 때문에 전실감 박하영이네요. 예. 이게 진짜 너네가 신경 쓸 거 없는데. 아니 이게 똥보균이 고질병이거든요 이게. 고치기가 좀 빡세요 이게. 똥보균 걷다가 사용하지 말고 친구야. 너 쓰라고 너 쓰라고. 그리고 보뚱이가 아주 좀 나쁜 애인 게 뭐냐면 전마 은근히 님들은 좀 낮게 아주 님들 계속 무시하는 것을 아주 기저에 깔고 가거든요 지금 보니까 말투나 이런 것들이. 어? 니들은 그리고 약간 이런 식으로 이제 님들을 표현한다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예. 어. 똑같은 년에. 뭐야? 나는 지금 코트하고 롤이 하고 싶단 말이야. 아이. 롤을 왜 하냐고 미친년아 지금. 아니 하기 싫대잖아. 샹냥아 롤하자 코트 오빠 롤하자 롤. 아니 하기 싫대잖아. 롤하자 롤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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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롤
일본 그리고 이제 BL 웹툰 있잖아요. 그 보이러브. 예, 그 남자들끼리 막 키스하고 이런 게 좀 약간 좀 그런 내용의 웹툰들 그런 보면서 영롱. 아니, 저 그런 건 싫어해요. 그거 이제 BL 웹툰 보고 코코나고 그다음에 아니, 노라고 예. 이 세 가지 한 다음에 나머지 시간은 이제 누워서 싫어. 모바일로 아니, 일배를 봐요.
그게 전마의 하루예요. 아니야, 나는 괴물 나오는 야동 좋아해. 아, 꺼져. 야, 내 헌터야, 좀 정신 좀 차리고 살아라, 진짜로. 괴물 나오는 야동은 거울. 그러니까 나도 얘가 궁금한 게, 얘가 생활을 영위할 때 그 돈을 대주시는 분이 누군지, 그 자금의 출처가 궁금해. 자금의 출처 뭐냐요, 코트. 아. 아니 어떻게, 아니 그 다른 여기 방에 다른 계신 분들이 이제 좀 그래도 사회적인 독립을 나중에 어쨌건 하실 텐데 이 새끼는 그게 없다니까. 몇 년 동안 지금 계속 놀고 먹고 있으면서 그 자기 방 방공호에서 안 나오고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인터넷비는 누가 내주지? 얘 혼자 지금 디스토피아야 완전히. 어떻게 놀아자 놀. 아 그만해라 미친년아. 폭폰 재미없잖아. 봐봐, 다른 사람들이 말아. 다른 사람들이 싫어하는데도 계속 저렇게 하잖아. 저거 일종의 정신병 중에 하나야. 아니 놀아자고 이 미친놈아. 정신 치료받아 미친년아. 역겨워. 들어대니. 하기 싫대잖아 이 시안년아. 오늘 진짜 오늘 혐수치 존나 맥스 찍네 미친년. 그 놀아면 뭐 할 건데 네가. 그런데 또 창피하니까 지 약 처먹는 거에 대해서 얘기하는 건 또 싫어하고 존나 역겨워 전현. 아니 너가 이중적이야. 지가 얼마나 싸가지가 존나 싸가지가 없는 줄 알아? 너는 내가 봤을 때 인지 능력에 뭔가 좀 문제가 있어 보인다. 안 돼. 빠른 시일 내에 보통아 보통아 너 빠른 시일 아니 보통아 나도 맹목적인 비난 그만하고 싶고 너 빠른 시일 내에 신경정신과 가봐. 너는 맹목적인 비난 너 빠른 시일 내에 신경정신과 가가 좀 치료를 받아라. 가발이 닥쳐 씨발 너 신경 봤지? 저 보스 그거 있네. 인형 그거 있어요. 피해 망상 있네. 피해 망상도 있고 저 인지 능력에 좀 뭔가 큰 문제가 있어. 왜 날 정신병자로 만들어? 그건 또 싫은가 보네. 나랑 거를 우리가 만든 것이 아니오. 아니 그건 그래야지. 위험할 것 같은데 진짜로. 아 그리고 저는 이미 뭐 게스트 방송 나오라고 했던 건 처음에는 좀 그랬는데 이제 지금은 뭐 솔직히 저 새끼 안 나오는 아니, 게 맞죠. 저 새끼가 나뭐방 진짜 나와가지고 방송에서 무슨 짓을 할지 모르는데 바지 내리고 막. 그러니까 자기는 이분법으로 논다는 거야. 난 토크온에서만 이럴 뿐이지 원래 나는 정상인이라고 자꾸 주장을 하는데 그 주장을 뒷받침하는 증거가 없잖아. 아이고. 아이 코트 보통 뭐야? 동아 제발 좀 진지해 질 순 없냐? 코트 형님이 도대체 기회를 몇 번을 줘야 하는 거냐? 그래 이제 탈보통 하세요, 님도. 아니, 보통아. 정신병원 좀 가 봐라. 예요? 너 걱정돼서 하는 말이다. 그래. 아니, 코트 형님도 너가... 봐도 저렇게 말하는 거는 병신 같은 새끼지 그냥. 야, 근데 디컨트야. 코트님이 널 본 적도 없는데 이런 말을 해주는 걸 감사하게 여겨. 네 주위에서 이런 얘기를 해주는 사람이 전혀 없으니까 네가 이렇게 괴물된 거 아니야, 보통아. 왜 자꾸 너가 정상인인데 토크온 할 때마다 이렇게 나는 가면 쓰는 여유로운 사람처럼 이렇게 행동하지 말라고. 아니 내가 뭐 했는데 괴물 소리까지 들어야 되노? 그럼 너가 왜 괴물이 아니노? 네가 지금 했던 행동을 봐. 나 이번 돌아와서 인사만 했어. 지금까지 내가 그럼 얘기할게. 나 너가 나 따라다니는 거 싫다고 몇 번이나 얘기했어. 내가 싫다고. 근데 너 계속 따라다녔지. 내가 너 손절 치려고 너 지워버리려고 네 방에 들어올 때마다 방장한테 얘기해가지고 네 내보내달라고 했었고 그게 안 통하니까 나중에 네 소리까지 껐었어. 네가 이 관계를 계속 지속적으로 억지로 밀어붙였잖아. 너랑 진작에 끝났어 이거 됐고 너랑 진작에 손절되고 이제 그냥 좀 제발 좀 보기 싫어. 근데 너 이렇게 싫다고까지 얘기했었는데 계속 매달렸잖아. 계속 쫓아다니잖아. 그러면은 지금 너 그럼 지금부터 좀 정리하자 우리 관계를. 오케이? 나도 할 말이 나는 있어. 너한테 진짜 잔소리도 많이 했었고 진심으로 인간적으로 있었다? 걱정도 됐었어. 근데 걱정도 돼서 아 또 저런다. 아이 씨발년 에이 개같은 애 쓰레기 같은 년. 할 말이 뭐야 할 말이 꺼져 씨발년아. 두레박으로 대가리 후려쳐버리기 전에 개같은 년아 미친년아 쓰레기년아 병신같은 년아 어? 개병신년아 꺼져. 내가 이틀 전인가 3일 전인가 아까 꺼지라고 이 삭힌 계란년아 병신년아 나한테 쪽지가 왔어. 봐봐 저 쪼주란다니까 이 대가리 중금속 사인년아 꺼져. 대가리 중금속 사인년아 꺼져 꼴뚜기 있네. 대가리야 꺼져. 아니 저는 쪽지를 보낸 적이 없어요. 꺼져 이 오돌조 대가리야. 아 꺼져 꺼지라고 전화를 해봤는데 받아봤는데 듣기 싫어 씨발년아 소리 꺼버려야겠다 개같은 년.
아 여러분 제가 오늘 이후로 그냥 저 새끼 진짜 들어 쫓아오는 것도 존나 역겨운데 아 씨발 방송 방해받는 것도 존나 한두 번이지 씨발 개 짜증나네. 아 저는 쪽지를 보낸 적이 없어요. 제가 봤을 때는 조현병 증상 중 하나지 않을까. 그러니까 사람 말도 안 듣고 없애고. 끝까지 저렇게 방어 기제로. 아니 내가 자기를 그 전혀 이렇게 뭐 진짜 뭐 좋아하는 줄 아나? 너 진짜로 내가 불쾌했어 찐으로. 너 근데 개사이코. 나도 너 불쾌해. 근데 너 개사이코만 계속 따라다녔잖아. 나는 안 따라다녀. 그래? 아 지랄한다 병신년. 그럼 우연의 일치로 지금 방에 또 겹친 거야? 아. 어. 진짜 지능 한 일곱. 아니야 나 허언증까지 있어? 이거는 지겹다. 운명이다. 아, 야, 그럼 지금 나가줄래 지금? 보통 나 꺼져 그러면. 나가줄래? 나 나가요. 안 나가잖아 10년은 또 안 나가. 써먹을 만큼 써먹고 버린다 뭐 이런 건가? 봤지? 또 저런다. 먹고 버릴게. 먹고 해줄게. 아니 뭘 먹고야. 아니 그런 식으로 말했으면. 아니 그런 식으로 얘기하는 거는 네. 너무 여자 한 명을 갖다가 남자들이 이렇게 막 하는 것처럼 보여지니까. 는 드립이고요. 는 드립이고. 야 코트야 너도 참 웃긴다. 또 피의식 나오네. 아니 코트님 혹시 저분하고 사귀었나요? 아니요. 저 사람 실제로 본 적도 없어요. 아 진짜 좀 웃기는 놈인 것 같아. 저 사람은 말하는 게 막 코트니가 바지끄랭이랑 잡아버리는데 매달려가지고. 그러니까. 혹시야 그러면 며칠 전에는 내가 너한테 연락한 거야? 뭐야? 보뚱아. 우와. 내가 연락한 거야? 그래 알겠어 보뚱아. 그러면. 뭘 알아? 그래 너가 억울한 부분도 있겠지. 내가 널 찾은 날도 있었으니까, 그지? 나 그때 놀라고 했는데 랄프님이 쪽지가 왔더라. 그래 보뚱아. 너가 나한테 할 말이 있대. 그래 그래 그래가지고 뭐 그래서 전화를 받았는데 그게 하필이면 또 방송 중이더라. 어 그래. 나는 그렇게 방송 중으로 그게 나올 줄은 난 몰랐다. 방송 그래. 중이 아니면 너를 왜 찾냐고. 그거를 썸네일을 그 잠깐 통화했는 거를 또 썸네일을 또 써먹었더라. 맞아. 난 그런 거 보면은 나는 무슨 생각할까? 아니 저는 쪽지를 보낸 적이 없어요 형님. 자 보뚱아 그러면은 네 말을 종합해보면은 내가 널 찾은 것도 있고 너가 날 찾은 것도 있지 맞지? 내가 널 찾은 적은 없지. 오케이 아니, 그러면 내가 일방적으로 너를 찾은 거네 맞지? 내가 따라 들어온 건 있을 수 있어도 너를 그러니까 그게 찾은 거라고 없어. 얘기한 거지. 따라 들어온 게 널 찾은 거지 그러면은. 야? 보려고 따라 들어온 적은 있어도. 너무 답답하네 미친년 저거. 뭐 너만을 위해서 내가 들어온 건 아니야. 그럼 말이야? 날 위해 들어왔나? 아리아 레님 좀 재밌네. 보내서 코트 오빠 롤 안 해줄 거야? 봤죠? 와, 이게 정신병이라니까. 아. 난 제 문제 있다고 봐. 아니 롤 안 해줄 거야? 아니 씨발 진짜. 와, 왜 그러는 거야? 내 망가진 새끼. 나랑 뭘 하냐고 롤. 얼음, 내 망가진 얼음. 새끼. 보통의 얼음. 야 사탕아 근데 이 정도로 말해주면 지방 방송은 좀 꺼라. 진짜 시끄럽게. 왜 이 사람들이 네 얘기에 꺼야 되는데 병신년아. 네가 따지고 보면 네가 방장도 아니고 이 방에 들어와 있는 사람들인데 네가 맨 마지막에 들어왔는데 미친년아. 봐봐 얘 가만 보면은 토크온하고 있는 다른 사람들 은근히 자기 밑으로 깔고 간다. 개 같은 년이 지방 방송을 왜 꺼야 되는데 미친년아? 편 꺼야 되나요? 코트야 편 들 걸 들어. 와 어? 그러니까 약간 지가 약간 제 생각은 약간 코트님이 남자친구처럼 약간 옆에서 그러니까 뭐 된다고 약간 생각하는 거야. 나 그게 너무 역겹네. 아 넘어대? 넘어대? 야 나도 방에 들어가서 듣기 싫은 새끼 있으면은 방장한테 호소하거나 아니면 그냥 소리 꺼버려 내가. 어? 와 좀 뭐나 저거 저거. 아 그러면은 정신이 온전치 못하니까 지금 저지랄 하는 거고. 그러면은 내가 7곱대 빌런한테 들은 게 있는데 어떻게 해야 재밌을까? 지금 이 모든 게 이 모든 게 시청자들에게 재미를 주기 위해 자기가 희생했다라는 식으로 또 피의식이 나오는 거 봐. 조청해놓고 완전히 미친년이구만 이거. 아, 방송 방해했어. 완전히 미친. 자 보뚱아 팩트는 뭐냐면 말 한마디 하면 다 나를 보라. 자 알았어 보뚱아 팩트는 뭐냐면 나 어제도 약발방 했었고 너 없이도 약발방 할 수 있고 너 없이도 잘 해왔어. 어? 그러니까 너가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
너가 뭐 대단한 무슨 뭐 역할을 했다고 지금 너 스스로 생각을 하는데 나는 너랑 이미 끊으려고도 했었어. 그리고 네가 자꾸 쫓아오니까 그런 생각 안 하고 그거에 지쳐가지고 방송에서 짜증내기도 싫고 욕하기 싫어가지고 내가 그때 얘기를 했지. 알겠다고 오빠, 얘기하고 오빠라고 부르지 마. 역겨워. 오빠. 토 나와. 보통아 제발. 왜 이렇게 구질구질해? 구질구질한 건 너야 이 개미씨. 구질구질. 아 씨발아 담배 말린다 미친년. 아, 존나 웃겨. 아, 이 새끼야. 구질구질하네요. 오늘 맥스네 맥스. 맥스. 왜 날 오빠라고 불러? 아마 어려서. 그것도 맞네. 아이고 보통아 이런 너랑 나랑 이런 싸움에 또 다른 사람들 또 풀영상 올라가면 또 진위 여부 가리겠지. 근데 나는 분명히 얘기했다. 며칠 전에 너랑 그 네가 자꾸 쫓아오길래 진짜 치른 티도 내보고 별안간 별수를 다 썼는데도 네 계속 쫓아왔었고 그게 광기에 다다랐어. 나 그래서 너무 싫었는데 치른 티 내봤자 네가 계속 쫓아오면 그만이니까 그래서 지금 좋게 지내보려고 그때 그 이후로 이렇게 된 건데 난 지금도 끊을 수 있어. 그럼 네가 맹세. 네가 맹세. 스토커처럼 몰아간다. 스토커 맞지. 스토커 이미 맞지. 보통 아니라고 생각해? 나는 존나 싫어하는데 내가 너한테 막 너가 싫어지게 만들었잖아. 나 너한테 무슨 피해를 주는 것처럼 그렇게 몰아간다. 그지? 맞지. 또 올라. 아 저 우는 척이야. 우는 척. 내가 봤을 때 우는 연기야 저거. 아니 나는 근데 저런 여자 만날까봐 무섭다. 내 상대에 숨어가지고 이제 어우 미친년이다 진짜. 야 사람이 좀 정신 좀 차려. 아무래도 내 방송이 여러분들 남초 방송이다 보니까 저런 거 보면은 안타깝게 생각하고 불쌍하게 생각하고 연민의 감정이 들고. 근데 나는 이미 여러분들 말씀드렸잖아요. 나는 이 새끼한테 연민의 감정, 나는 님들이 느꼈던 감정 나도 느꼈어요. 그래가지고 막 진심으로 뭐 조언도 해주고 막 그랬었는데 그거 다 떠나가지고 결국은 제자리니까 이 새끼랑 아무런 진전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 난 이 새끼 볼 때마다 그냥 병신 취급하고 그러는데 방송에 쪽으로 이 새끼랑 대화한 적 단 한 번도 없어요. 내가 봤을 땐 그냥 코트님이 계속 관심 주니까 그 애정이 너무 좋아가지고 따라다니는 거 아닐까. 비콤으로 그냥 느껴나세요. 그 말도 맞는 거 같아요. 코트는 어떻게든 내 이미지를 10차원 내고 싶어 하는 거 같아. 아니 그치 막 그 풀영상 같은 것도 올리잖아. 그러니까 풀영상 댓글에도 이제 쟤 빨아주는 애들 많을 거 아니야. 너는 내 이미지 10차원 내는 재미로 하는구나. 네가 안 따라오면 되잖아. 네가 안 따라다니면 되잖아. 네가 안 따라다니면 되잖아. 이렇게 말하면은 네가 한 짓거리가 사라져? 아, 뭘 했길래 도대체? 그럼 내가 뭘 했다고? 네가 이미지가 어디 있어? 네가 여기 특정성이 가능한 사람이야? 너 얼굴 공개됐어? 네 나이 공개됐어? 너 사는 거 공개됐어? 너를 특정할 수 있어? 꺼져. 꺼지라니까 보통아. 너 정말 졸려라구나. 와, 모르는 네가 처먹는 게 졸피뎀이고 병신 같은 년아. 아, 시방 이게 뭔가 좀 진짜 뭐 불황자 새끼 보는 것 같다. 저 새끼 보면은 이제 망가진 새끼. 어, 지 아빠 안 해준다고 참 더럽고. 아니 안 해도 돼 보통아. 그래 진짜. 야 보통아 안 해도 된다니까 보통아. 나 네 있으나 없으나 상관없어. 안 해도 된다니까. 안 해도 된다니까. 야 아니, 내가 너를 아껴. 보통아 나 진짜로 내가 너를 아꼈으면은 네 번호라도 따놓고 너랑 카톡이라도 해봤겠지. 근데 방송 안 할 때 전혀 얘기 안 했잖아. 그건 맞지. 맞아. 너 같은 거 말해주는 사람 없다. 보통아 좀 정신 좀 차리고 살아라 진짜. 야 뭐 별말 했노. 너? 아휴 어. 어디 한 5살짜리 씨발 애새끼를 오은영 박사가 가르치는 느낌이네. 아 이거 완전히 금쪽이 같은 년이네. 그니까 개미친 년. 아, 지가 스스로 계속 그런 이미지를 쌓아왔으면서 내가 자기를 그렇게 만들었다 그러네. 피해의식 미친 거 아니야 진짜. 네가 정신적으로 좀 온전치 못하라는 거는 난 이미 느꼈어. 내가 그걸 이용했니? 어 싹 다 내 잘못이다. 아 그래 내 잘못이 있다면 내가 그냥 끝까지 너를 지우기를 했어야 되는데 그러질 않아서 그게 내 잘못이다. 지금 와서 보니까 오늘부터 지우기 해줄게 이제. 언제는 뭐 잘 지내자는 둥 뭐 하자는 둥 하더니 보자마자 아... 사람 정신병자로 만들어가지고 저쪽 지 혼자서 지랄하다가
나 뭐 별말 했나? 아. 근데 코트님이 너 만나서 뭐 밥이라도 사줬으면 뭘 사줬어? 왜 아무것도 안 사줬는데 영상을 하는 거야? 안 만드는 것 같은데? 나는 오늘 코트랑 롤을 하고 싶었어. 니랑 근데 나는 코트가 방송하고 있잖아. 방송하고 있는데 내가 너랑 롤을 왜 해야 돼? 아니 싫으면 말아. 너는 나를 이용해서 너한테 관심 가져주는 사람들에 대한 수요가 있기 때문에 너가 자꾸 날 쫓아다녔던 거 아니야? 말은 바로 아닌데? 하자. 말은 바로 하자. 그런 거 아닌데? 너도 방송 이용했잖아. 언제? 너 내 자꾸 나만 방송 이용했다고 식으로 그게, 얘기를 하는데 그게 네 방송이지 내 방송이야? 그러니까 방송하고 있을 때만 쫓아와가지고 이렇게 등장해가지고 어그로 끌었잖아. 너 말 잘해. 오늘 이후로 나는 사라진다. 오호 안녕히 가시고. 아, 오늘 이후로 사라진다는 게 무슨 의미지? 위험한 발언인데 이거? 님들아 잠깐만요. 쉽게 안 사라져요. 너 잠깐 너 잠깐 따라와 봐봐. 아 미친년이네 이거. 야. 야. 예. 무슨 의미야 그게? 어? 야. 예. 무슨 의미냐고? 뭐가요? 아. 뭐가요? 아, 멘탈 나갈 것 같네, 때문에. 아. 왜 그러냐 너? 제가 뭐 어쨌는데요? 설명 좀요. 나 뭐 어쨌는데요? 제가 뭐 코트님한테 나쁜 말 했습니까? 내가 오늘 영상 안 올릴 거야. 어? 대신 너도 약속해. 쫓아오지 않기로. 제가 쫓아가는 게 그렇게 싫습니까? 어. 싫어 이제. 왜 싫은데요? 왜 싫어요? 싫은데 이유가 있어? 꼭 이유를 대야 돼? 진절머리나 소름 끼칩니까? 예. 그 정도예요? 예. 내가 전에 진짜 싫어했었어 찐으로. 기억 안 나나? 언제는 뭐 하회하자 어쩌고 저쩌고 하더니 이거 다 개소리? 개 쫓아다니니까
어그로가 끌리니까. 네. 너가 이제 어느 정도는 이제 시청자들한테 각인이 됐으니까. 근데요. 그러니까 오늘 내가 안 놀릴 테니까 그냥 저 뭐야 마주치지 말자고. 사실 오늘 네가 한 거는 방송 방해한 거나 다름없지. 제가 방해했나요? 어. 서로 이걸 갖다가 이제 뭐 시청자들 앞에서 호소할 필요도 없고 나도 내가 너를 너가 나 이제 내가 너를 이용했다고 너도 이렇게 얘기했잖아? 그러니까 너도 나는 솔직히 너나 나나 둘 다 방송 이용했다고 생각해. 그러니까 내가 오늘 이거 안 올릴게. 오케이? 그러니까는 마주치지 말자. 합방 안 해준다고. 아니 합방 필요 없다니까 보통아. 내가 너랑 합방 왜 안 해도 돼 보통아. 나는 좋게 이끌어 가보려고 했던 거지. 좋게 이끌어 가보려고 했던. 근데 사람 오늘 같은 모습을 보고 무슨 어떻게 좋게 이끌어가? 내가 무슨 왜 그렇게 해야 되는데? 오늘은 무슨 뭐길래 도대체 내가 뭐 했길래 이렇게까지 하냐고요. 오늘 내가 뭐 했는데? 아, 별거 안 했잖아. 너 계속 나랑 자꾸 놀아자고 찡찡거리고 계속 그랬잖아. 놀아자고 한 거는 그냥 재미로 놀아면 웃길 거 같아. 넌 재밌는데 재미가 아니라니까. 너는 재밌는데 나는 재미가 아니라고 그게. 롤 못하나 봐. 아니 하기 쉽지 않아. 내가 너랑 왜 롤을 해. 시청자들이 원하는 거고 시청자들이 뭐 어? 나는 BJ는 시청자들이 원하는 니즈에 맞춰서 가야 돼. 처음에 봤을 때 나 뭐 너 인사했잖아. 어 보통이네 이렇게 해가지고 내가 이거 초대한 것도 아니었고 닉네임에 뭐 디컨터도 있고 누구도 있고 여자가 없네요 이렇게 하고 그냥 말았잖아. 근데 네가 들어왔잖아. 방송하실 때 네가 개입을 한 거지. 내가 뭐 너를 초대해가지고 어떻게 했어? 아니. 그니까. 근데 계속 정신병자로 몰아갔잖아. 알았어. 그 부분에 대해서 사과할게. 미안하다. 진심으로 미안해. 정말? 어. 그럼 나도 따라다니는 거 싫은데 따라와가지고 미안해. 앞으로는 따라다니지 말아줘. 알았어. 나도 뭐 너에 대해서는 언급 자체를 안 할 거야 이제. 알았어. 그래 서로 손절하는 걸로 하자. 얼마나 손절이 하고 싶었으면 이렇게 하겠노. 보뚱아. 왜? 그러면은 손절 안 할게. 대신 좀 뭔가 이게 도포한 연기를 하는 건지 뭔지 모르겠어. 그리고 내가 뭐 아주 없는 얘기를 한 건 아니고 그때 7급대 빌런이 니랑 나랑 풀어주려고 그때 그런 얘기를 했잖아. 너가 좀 이제 좀 그런 그 어? 암시를 해서 걔가 뭐 이렇게 좀 정신 상태가 좀 온전치 못하다. 그래서 뭐 이제 약도 먹고 그런 걸로 알고 있다. 자세하게 얘기는 안 해줬어. 걔도 너 프라이버시를 지켜주기 위해서 그렇게 얘기했던 거겠지. 난 대본에 알았지. 뭐 그거에 대해서 내가 물어보지도 않을게. 약 먹니? 라고 이런 거. 그러니까는 너한테 네가 활동하는 그 범죄에 대해서 내가 더 전혀 앞으로는 얘기 안 할 테니까 내가 싫다 그러면은 너도 하지 말아줘. 알았어. 알겠지? 어. 그래. 이제 좀 꺼져주면 안 돼? 어? 꺼져주면 안 돼 이제? 그건 쉽지 않지. 꺼지는 거야 뭐. 꺼질 수 있는데. 롤 안 해? 너 진짜 미친 새끼다.
나랑 롤은 언제 할 건데? 내가 왜 너랑 롤을 왜 해야 돼? 안 하고? 어. 씨발. 나 베이가 해, 베이가. 꺼져, 보통아. 네가 위험해. 롤 방송을 하든가. 네가 위험에 처할 때 내가 베이가 뭐 암흑물질 해줄 수 있어. 이런데 어떻게 너를 정상인으로 보겠니? 이게 왜 정상인이 아닌데? 아 씨발 얘 보고 귀엽다고 하는 게 아니라 제일 진짜 너무 이해 안 가. 씨발 아무리 여러분들 남초 방송이라고 해도 아 이 새끼가 뭐가 귀여워. 그만큼 배척하고 있는지 난 잘 몰랐어. 여러분들이 싫어하는... 자꾸 귀엽다 그러니까 얘가 그걸 여러분들이 하는 말을 양분 삼아서 자꾸 이렇게 방송에 자꾸 개입한단 말이야. 아니요 코토가 그렇게 생각하는지 몰랐고 이제 잘 알았으니까 배려심을 가질게. 그래 그러면 좀 앞으로 좀 되도록 보지 말자. 근데 지금까지 했었던 모든 행위들이 좀 서운하긴 해. 우리도 좋은 시간도 있었잖아. 진짜 미친 새끼네 이거. 맞잖아. 아이 보뚱아. 아이 보뚱아. 씨발 뭐가 좋은 시간이었는데. 뭘 했는데 대체 우리가? 어? 얼마 전만 해도 호잔레지 노들렘지 하면서 웃었잖아. 그거 재밌었어. 그래서 나도 오늘 봤을 때 처음엔 반겼는데 너가 존나 막 혀 꼬여갖고 안녕하세요 막 이 지랄 하잖아. 그럼 나의 정신 상태도 너가 좀 이해를 해줄 수 있을 줄 알았어. 내가 왜 그걸 이해해줘야 되니? 근데 너는 이기주의니까 난 이해해주지 못하겠지. 이해 못해줘도 돼. 이제 이해했어. 너가 이해 못한다는 거. 그래 서로에 대해서 너도 이제 좀 배려심을 좀 길러라. 대신 나는 악마가 될 거야. 왜? 난 지금 기분이 매우 나빠. 그래서? 악마가 될 거란 얘기야. 어떻게 할 건데 그래서 앞으로? 내가 뭘 어떻게 하는지 알려주는 거 봤노? 악마가 돼서 어떻게 할 건데? 악마가 돼서 어떻게 할 건지 내가 너한테 말하면 내가 악마겠냐고. 나 무슨 악마 짓을 할 거냐고. 스포 안 해. 어? 스포 안 한다고. 보뚱아. 뭐? 네가 뭘 할 수 있는데? 내가 뭘 하든 말든 간에 뭘 하겠어 내가? 뭘 해줘? 꺼져. 아무것도 안 해. 나 꺼지라고 그니까. 그냥 내 심신 상태가 악마가 된다는 얘기야. 그럼 난 깡패가 될게. 깡패 되면? 아 좀 이런 좀 무논리 무근본 토크 그만하자 보뚱아. 새벽에 시청자분도 피곤하시다. 지 분리하면 시청자님 얘기 꺼내고. 보뚱아 많이 외로운 거 알아. 많이 힘든 것도 알고 이 생활이 지겨운 것도 알아. 근데 결국 너는 너 그 방 안에 그 방공호에서 네가 네 스스로 나가지 않으면 넌 절대 변할 수가 없어. 알면서 그따구로 말하면서 그게 위로라고 그따구로 이야기하는 거야? 위로는 위로가 아니지. 너도 세상 밖으로 나가야지. 언제까지 인터넷에서 그렇게 살 거야? 내 인생에 그러면 너 인셉션 봤어? 인셉션에서 주인공 코브가 어떻게 했어? 나한테 이대로 저를 인도 가가지고 인도에 그렇게 누워가지고 간이 침대 같은 거에 누워가지고 그 약물에 의존하면서 그 사람들 그 림보에 빠져가지고 누워가지고 생활하는 거 봤지? 너 지금 그 상태라니까? 가서 코코넛 대가리나 뜯어 먹어.
아, 씨발 새끼 맞나. 너 왜 림보에 빠졌니? 혼자 빠지고 싶어서 빠졌어? 왜 또 혼자 토탈리콜 속에 들어가가지고 나오지를 못하는 거야? 사이버 세계에서. 오늘 열어줘야 나갈 거 아니야. 나가라고 하니까 혼자서라도 나가서 산책이라도 좀 할 줄 알고. 할 줄 알아. 누구 씨발 무슨 집에서 키우는 애완견인 줄 아나. 아무것도 못하는. 아 그러면 내가 너 나중에 디스코드로 너 화상통화 걸어갖고 너 네 얼굴 비추지 말고 밖에 동네 한 바퀴 도는 거 보여줄 수 있어? 그 정도는? 보여줄 수 있어. 너 그럼 네 브이로그 찍어가지고 나한테 좀 올려줘. 나한테 보여줘. 네 얼굴 안 나오게. 얼굴은 네 뭐 해줄 건데? 그래서 네가 조금 조금씩 나아지는 모습을 보여주는 거지 시청자분들한테. 네가 뭐 정신과 의사야? 아 씨발년. 정신과 의사야? 네가 뭐 남친이야? 뭐야 엄마야? 꺼져. 뭘 꺼져? 말 안 통하면 맨날 꺼지네. 그럼 롤 해줄게. 뭐라고? 그럼 롤 해줄게. 지금 해줘. 꺼져. 지금 해달라고. 꺼져. 왜 지금 안 하는데? 아 그만해. 지쳤어? 나 쉬게 해줘. 알았어. 쉬어 그럼. 되도록 그만 보자 이제. 또? 아 그래 자주 보자. 마음에 없는 말 하지 말고. 마음에 있는 말은 이미 했는데 마음에 있는 말 하면은 네가 그걸 받아들이지 않잖아. 이랬다 저랬다 하네. 알았어 마음에 있는 말 할게. 어. 맞추지 말자. 너가 얼마나 나를 싫어하는지 잘 알았다. 오케이 끝. 괘씸하네. 알아 자주 마주치자. 어? 내가 어 오지간하면 어 이렇게 방송이 틀어져 있고 BJ잖아. 오지간하면 나는 항상 긍정심을 평정심을 유지하는 사람이거든. 평경장이야? 평정심을 유지하는데. 방금 너의 그런 언어 행위가 나의 정신에 어떤 화를 일으키고 있어. 머리 끝까지 화가 날 것 같아. 이건 뭔지 너 혹시 느낌이 있니? 난 딱 그 말만 할게. 난 네 얼굴을 내가 네가 하도 너에 대한 정보를 나한테 안 알려줬잖아. 그래서 난 너가 사실은 좀 스포츠 머리를 했을 거라고 생각해. 족같이 생겼을 것 같아? 약간 족같이 생겼다기보다는 좀 약간 타짜 원아이드잭에 나오는 물령감님 닮았을 것 같아. 완전 쭈글쭈글 해가지고? 귀엽잖아. 그것도 귀엽다고 얘기하네? 아모모처럼? 아모모처럼 생겼다 뭐 이거지? 그만해. 아무무가 그렇게 생겼잖아. 쭈글쭈글한 게. 알았어. 물량감 그만 봅시다 이제 우리. 그만 보자는 소리를 많이 하시는데. 예예. 예. 아마 언젠가 정말 그만 보게 될 수도. 그만해라 너. 그거 나한테 협박하는 거지. 그만해. 그만 보게 될 수도 있다는 거. 링고기님께서 코빡이게 너무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아 우리 링고기님께서 코빡이게 감사합니다. 대화 그만하래 시청자분께서. 너 근데 너 그리고 뭐 네가 사라지겠다 안 보여줄게 라든지 뭔가 그런 의미심장한 얘기 같은 거 해가지고 좀 그렇게 어그로 안 끌었으면 좋겠다. 어그로 끄는 내가 어그로 끄는 거 같아? 어그로쟁이 같아? 뭔가를 암시하듯이 얘기하지 마. 원래 사람은 나 이럴 게 많아 보통아. 그래서
입장 안 바꿔. 그래서 너랑 끊고 싶은데 내가 그래도 너한테 어르고 달래가면서 좋은 분위기 만드는 거야. 근데 자꾸 그런 식으로 막 의미심장한 얘기 하지 말라고. 무서워? 어. 이럴 게 많아서 무섭다, 보통아. 이럴 게 많아서 무섭다? 그래. 넌 인간적인 부분에서는 아예 빵점이구나. 이 새끼한테 입만 벌리면. 와! 좀 꺼져, 누나. 링고기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시청자분들이 싫어하면은 나도 싫은 거야. 내가 싫어하면 시청자분도 싫어할 수밖에 없고. 그래. 잘났다. 그만 보자. 그래, 그러시던지. 그래, 잘 지내. 네, 알아서 할게. 어, 나가. 알겠어, 씹년아. 어, 꺼져, 개년아. 나가, 닥쳐, 병신. 닥쳐, 씨발놈. 닥쳐라, 닥쳐, 씹새끼, 개새끼, 병신년. 얘 다 포장내지. 꺼져, 미친년. 꺼져, 똥복윤. 꺼져, 물령감. 포장내지. 꺼져, 물령감. 꺼져, 물령감. 내 다음 물령감. 어쩔 TV주? 저쩔 TV주? 우쩔레미주? 병신이. 노래하는 돼지. 꺼져 개새끼. 노래하는 돼지. 꺼져 레킹볼. 꺼져 레킹볼. 푸푸푸. 꺼져 레킹볼. 네 얼굴 꼴프고. 이 새끼 아무튼 입만 벌리면 거짓말이 자동으로 나와. 저 시바라오. 코트야. 코트야. 코트. 어우 재미없어. 너도 불량 다 처먹었네. 배수가 들련. 이제 좀 눈에 예? 띄지 마. 왜? 올려요? 뭐 어때? 형 혹시 처발렸어? 키키키키읍. 어. 올릴게요 그러면. Loser is singing caught. Winner is singing caught.